할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모인 저희들에게 우리가 맡고 있는 귀중한 대상자들, 성도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중한 영혼들, 그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살아 있을 때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그런 귀중한 걸음 될수 있도록 오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격주로 모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모이시는 분들 대상으로는 제 본문을 가지고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또 저녁에 시간 되시는 분들, 또 이미 또 오전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전달해서 또 우리가 서로 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시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십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완성을 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네, 이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조직이나 단체를 부흥시키는 아니면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완성을 하는 그것도 우리 살아있을 때 완성을 하는 요게 이제 주된 포커스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히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어떤 걸좀 고민을 해왔냐면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갔든지 간에 뭐 특별히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그 걸음들이 나와 있지만 항상 궁금했던 건 뭐였냐면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 요게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 했습니까?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미 교회로 세워져 있는 그첫 사역의 어떤 첫 부분이 지나고 교회로 세워져 있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어떤 뭐 문제가 생기고 뭐 도와야 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라면 저는 갈급했던 게이 앞에 부분이었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 어떤 부분들을 전달했을까? 이게 항상 이제 고민이었는데 뭐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가 쭉 봐왔듯이 사도행전에 그래도 사도행전 17장이나 사도행전 18장이나 이런 데 보면 그래도 이제 들어가서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힌트를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 끝에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토록 좀 보고서 했던 부분들을 조금 정리했던 것이라 저한테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리면 10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 요 배경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시겠지만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일어났던 이 믿음의 소문이 아가야와 마게도냐 사람들한테까지 이제 전달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바울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들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 통해서 당신이 처음에 데살로니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렇게 했다며 그 얘기 들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한테 그 얘기를 옮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내가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지금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처음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무슨 메시지를 했고 처음부터 뭘 추진시켰는지를 전달합니다. 구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시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처음부터 분명하게 분명한 복음이 전달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짧은 문구 안에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들어가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정확하게 전달이 됐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에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들어간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이 됐다라고 볼수 있고요. 사실 그 다음 부분인데 동시에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복음이 전달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주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전달이 됐다는 같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믿고 그것이 발견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이제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롭게 되어지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그삶 가운데 일어나고 동시에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방향까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할 때 이건 막연한 얘기가 아닌 아주 구체화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냥 성경 문구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이니까요.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 당연히 각각이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그분 앞에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설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성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냐, 성화되어 나가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믿음으로도 준비될 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어떤 믿음을 추스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 복음을 자기에 있는 모든, 먼저는 데살로니가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품고 있는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이 복음이 아주 구체적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어떤 단체 확장, 교회 확장이 아니라 뭐가 들어갔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데살로니가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전달됐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복음의 전파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하면 7절과 8절 후반절에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그냥 말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실제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들의 삶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 또한 믿음의 어떤 성장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다음에 더큰 확장으로.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복음과 선명한 복음을 받음과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그 방향성이 각각에게, 그러니까 교회 전체 교회 차원도 마찬가지지만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어졌을 때, 그렇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난뭘 해야 되겠나? 주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신랑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단장된 신부처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계속 준비되면서 우리의 모습이 성화되는 것들이 당연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결국 주님의 오실 길은 전민족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부터 시작해서 확장이 되어져 형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렇게 일, 뭐 이, 이런 식의 어떤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하세요 저런 형태로 하세요라고 푸시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푸시하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푸시하는 부분들은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성경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잖아요. 안에서 이 트신 거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안에서 흘러넘치기 때문에 어떤 마지못해 나는 하기 싫은데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이렇게 정해진 어떤 부분들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 최선은 아니고 차선인 것 같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통해서 읽어볼 때도 어떤 뭐 이렇게 이 마지못해 했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그리고 또 그런 삶을 살며 동시에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정확한 내용과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실제가 되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로 준비하기 위해서 각각이 성결한 어떤 그런 모습을 취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옮겨내는 이 복음으로 확장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정확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여러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또 이제 선교사님들이시고 선교 현지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삶을 살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 부분이 전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주어져야 됩니다. 명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제가 볼 때 기독 신자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중에 가장 지난 시간까지 또 앞으로도 평생 볼 것이지만 놓쳐버린 가장 큰 것은 복음 자체입니다. 복음 자체. 복음 자체가 희미하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서 많은 어떤 이 방황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동시에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상처만 받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다 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후에 제가 이제 진짜 고민했던 게 뭐냐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요거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조금 확장해 보면 그럼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 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제가 그냥 뭐 그냥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나는 죽었었는데 하나님 나를 살리셨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니까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아주 확실했습니다. 이 확실한 마음은 있는데 그 다음에는 방향은 모르겠다. 주위에 물어보니까 열심히 하면 된대요. 기도 열심히 하면 되고 전도 열심히 하면 되고 성경 열심히 읽으면 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고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들으면 되고 뭔가 열심히인데 열심이라고 하는 기준이 도대체 어디까지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갈급하더라고요. 열심히 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면 할수록 더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를 뭐 어떻게 보면 좀 마지못해 다녔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은 없었었는데 정말 제대로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는 제 손에 가장 답답했던 것이 뭐냐면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내려오는 질문이 뭐였냐면 성령의 인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도대체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지? 아니면 성령 인도를 왜 받아야 되지? 이게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제 개인의 어떤 부분에서 이제 성경을 하면 내가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얘기할 때 길이 안 보였어요. 방향성, 그러니까 내 목숨을 살리셨는데 그럼 내 목숨을 드릴 곳 이게 굉장히 희미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통해서 많은 답들을 이 안에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아,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특별히 9절 10절에 보면 처음부터 올바른 복음을 예수가 누군지를 죽은 자 안에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이 명확하게 전달이 됐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참되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복음의 내용이 처음부터 복음의 내용을 처음부터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전달됐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았다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다라고 한 것들이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 여러 가지 알아야 될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방향성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전달했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성도들과 교회는 당연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것들이 아주 가시화됐을 거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얘기할 때에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굳이 표현하자면 내가 주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장성한 분량에 주님의 오실 길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성장하는 것과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옮겨내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같이 갔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데살로니가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계속 확장되는 모습. 또 한편으로는 그냥 복음을 잘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본이 있는 것이죠. 복음과 동시에 진짜 복음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삶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대로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의 전도를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올바른 복음, 성경의 복음이 전달이 돼야 되고 성경의 복음이 전달이 되면 분명한 방향성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 방향성은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세계복음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완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올바른 복음과 이 방향성이 정확하게 전달이 깊이 되면 이 사람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걸 굳이 표현할 나의 영역이 있지 않겠나. 지난번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계속 풀어나가는 중에요. 성경의 복음이 전달이 됐고, 방향성이 전달되니,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그들 입장에서 그들의 세계복음화, 그들의 성경의 전도를 펼쳤다. 이렇게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세 번째 성경의 전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약에 있는 얘기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스킬 하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을 썼더니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다. 뭐, 얼마든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스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며, 세계복음화를 진실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각도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여러분들이 먼저 좀 선교사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소화를 하셔야지,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선교 현지를 도울 수 있고, 또 선교사님들과 이미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도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굴러가야지 세계복음화를 우리 살아있을 때할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에 성경을 자세하게 보시면 여호수아가 먼저 중요한 거점들을 먼저 탈환을 합니다. 예.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거점들을 탈환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지파들의 땅을 이제 분배를 하는데 그 분배하는 과정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제비뽑기 해가지고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 전복을 했기 때문에 분배를 한게 아닙니다. 다 정복해놓고 분배를 한게 아니라, 분배를 해놓고 정복하라고 한 겁니다. 왜 그래? 이게 약속입니다. 예. 그래서, 지파별로 이제 땅이 분배가 되면, 그 분배된 땅을 또 지파 내 가족별로 이렇게 또 나눕니다. 우리 이제, 대표적인 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게 딸 넷이 있는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자기 가족에는 분배된 땅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이슈 올려서 나중에 분배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서
시파별로 제비 뽑아가지고 분배가 되고, 이 분배된 땅을 가족별로 나누면서 그 안에서 정복해가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세계복음화의 어떤 부분들하고 너무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는 소수의 뛰어난 자를 통해서 행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역사 안에서 정말 귀중하게 쓰임 받았던 큰 인물들은 저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세계복음화는 그런 큰 인물이 주도해서 하는 어떤 그런 세계복음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큰 교회 몇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세계복음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교회, 구원받은 어떤 그런 교단, 단체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분깃, 자기에게 허락하신 땅들을 살리고 또 동시에 연합을 하는 겁니다. 요단 본편, 요단 서편 이렇게 되었을 때 먼저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이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 같이 돕고 그러고 나서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협력과 연합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기의 땅을 살림과 동시에 아직 스스로 자려갈 수 없는 땅들이 많습니다. 지금 미전도 종교 같은 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복음을 받았지만 퍼센테이지가 낮은 땅은 너무 많습니다. 그 땅들은 스스로 살려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또 힘이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던 우리들이 더 연합해서 그들을 돕고, 또 우리들 자체도 서로서로 연합할수록 유익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준 땅을 정말 성실하게 살려내되 동시에 이렇게 협력을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으로 알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좀 드리면, 저는 그래서 뭐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큰뭐 단체가 되고 세력에 대해서 그 앞에서 주도하고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마음은 내 같은 게 주도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일찌감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정말 형태로는 사단이 볼 때는 기가 막히게 쉬운 방법이거든요. 이 한눈만 없애면 되는 거잖아요. 큰 사역을 벌였던 뭐 많은 리더들 중에 이분이 타격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이 무너진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세계복음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혹시 한 명이 타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역은 문제없이 굴러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는 같이 굴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처음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는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허락하신 자기의 땅을 살려내면서 동시에 연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러해야 합니다.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어떻게 보면 어떤 뭐 이렇게 달란트의 차이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분명히 그릇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달란트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존재하지만 동일하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충성을 다하라는 거죠. 맡겨준 영웅들을 살려내고 너에게 맡겨준 분기 네가 살리라는 겁니다. 이건 뭐 제가 볼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성경, 이게 성경의 복음이구나. 이 복음을 통해서 그냥 머리가 아니라 이 복음으로 아, 이것이 복음이구나. 내가 정말로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이 떠나서 내 모든 문제가 이것 때문에 왔구나. 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 가운데 나를 건져내셨구나.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계시가 되도록 우리는 도와야 되겠고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의 계시가 들어가면 사람들은 압니다. 이 복음이 나를 살렸다고 하면 이 복음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 안에서 일어납니다. 복음이 크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 이 복음이 올바로 깊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전달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자에게 처음부터 정확한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달되게 하면 성도들이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방향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우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올바른 복음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위해 내가 위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의 전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구체적으로 하자. 성경의 전도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 너에게 주신 땅이 있다. 나의 세계복음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내 가족들 있을 것이고 우리 지인들 있을 것이고 매일 만나시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이 땅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지역이 땅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머물고 있는 하루 이틀, 뭐 1년, 10년 머물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머물러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마을 전체를 어떻게 살리지? 이 아파트 전체를 어떻게 살리지? 라고 하는 것들은 거룩한 부담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땅이니까. 아니면 내가 이제 다니고 있는 회사, 아니면 내가 늘 만나고 있는 동호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땅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 땅은 내가 살린다. 각자 각자에게. 그러면 어떻게 이 땅을 살립니까?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결국 복음이 이 땅을 살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를 더 첨언하면 이 땅 안에는 나와 같이 이 땅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을 숨겨두셨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이 그렇고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자꾸만 제자를 강조하셨을까요? 다른 사람은 필요 없고 제자가 필요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제자는 기본적으로 배경에 깔려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자는 왜 제자냐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제자를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필요 없고 제자만 필요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제자가 전체를 살리기 때문에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자를 찾아야 된다 이 얘기.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어느 마을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 때는 그 마을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그 마을 안에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살릴 사람이 그 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제가 해외를 갈 때에 저는 거의 100% 현지인들만 만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한국 분들 안 만났어요. 한국 선교사님들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전하라는 전하라 사람이 살려. 요 마인드입니다. 전하라는 전하라 사람이 살린다. 그러면 전하라 살릴 전하라 사람을 찾자. 요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지만 뭐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언어적인 어려움, 문화적인 어려움 뭐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갔었었는데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였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지리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교회 집회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어느 지역을 가려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러 가는 중에 어떤 호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잠시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호수하고 이렇게 뭐 거닐고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중무장을 한 이런 사람들이 뭐 트럭으로 덤벼드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막 소리를 지르고 뭐 협박을 하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랐어요. 테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분위기가 험악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이제 통역도 하고 그 나라를 우리를 인도해줬던 그분하고 뭐 그 거의 그 중무장 한 분하고 막 대화를 하더니 결국 우리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된대요.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이 지역을 볼 수가 있대요. 누구를 만나야 되냐? 빌리지 킹이래요. 빌리지 킹. 빌리지 킹, 뭐 마을 이장인 것 같습니다. 빌리지 킹을 만나야 됩니다. 빌리지 킹을 만나야지, 허락을 맡아야지 된대요. 빌리지 킹을 만나러 왔는데 빌리지 킹이 없네요. 빌리지 킹이 딴 데 예배드리러 갔대요. 그래서 뭐 이래가지고 빌리지 킹을 겨우 어렵게 만나는데 그냥 뭐 우리말로 얘기하면 동네 이장 정도 되는데 얼마나 틀새를 부리는지 몰라요. 근데 뭐 다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여러 어려운 가운데 가서 결국 그 나라를 살릴 사람 아니면 그 지역을 살릴 사람들을 세워놓고 이제 저희가 빠져나오고 빠져나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기준을 명확하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체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제자를 찾는 것이다. 너는 제자 아니야? 뭐 너는 제자 맞아? 이런 어떤 뭐 이렇게 놀이, 뭐 게임하는 게 아니고요. 왜 제자를 찾아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에
나의 제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같은데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제자를 찾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결과를 보시면요.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쓰게 되지 않습니까? 17장의 야손이라고 하는 인물, 그 외에 제자들이 등장한 교회가 서고, 데살로니가 지역이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서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가 부부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요. 고린도 지역이 변화되어집니다. 나중에 이분들이요, 로마 복음하는데도 이제 등장합니다.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한 명의 영향이 어떠냐면 교회를 세우고 지역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는 세계복음화까지 귀중하게 연결되는 것을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자를 찾아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전체를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땅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 결국 복음이 전체를 살리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또 시간을 앞당길 수 있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면 그 안에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이 주어진 땅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기본 개념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예. 그래야지 그냥 영적 기도 몇명 시키는 거나 교회 몇명 끌고 오는 식의 전도가 아니라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전도를 우리 성도들이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개념부터 전달해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가 전달돼야 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전달돼야 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자기 개인이 믿음으로 추스리는 부분들은 당연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나의 땅을 살리게 된다. 이 방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나에게 주신 이 분깃을 어떻게 살리면 되겠나? 이 땅을 어떻게 살리면 되겠나고 얘기할 때 결국 복음이 전해져야지 살릴 수 있으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되 이 세계복음화 나의 세계복음을 앞당기며 하나님의 계획을 더 이룰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그 안에 있는 제자를 찾는 거라는 거죠. 제자는 복음에만 반응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 중에 제자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예. 이 제자가 발견되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나의 세계복음화라고 한걸 풀고 있습니다. 나의 세계복음화라고 얘기할 때, 내게 주신 땅을 살린다. 전체를 살린다. 이를 요구하면, 당연히 복음 전하면서 제자를 찾아낸다. 그세 번째는요, 이 제자를 찾았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제자를 왜 찾습니까? 제자는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찾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를 살리고 해서 제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할수 있다고 하면 빠른 시간에 성장시키는 거죠. 성장시키는 방법 뭐냐면 제자는 복음으로만 성장합니다. 복음에 반응될 뿐만 아니라 복음이 깊이 전달되면 전달될수록 성장하고 성장하는 만큼 빠른 시간에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진 제자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 뭐냐면 영접 기도를 시키거나 아니면 뭐 교회를 데리고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 단체에 가입을 시킨다든지 뭔가 어떤 잔심부름을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인도를 해왔는데요. 그게 아니고 뭐다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이 정말 복음에 반응 보이는 제자라고 하면 빨리 성장시키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빨리 성장시키는 방법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깊이 있게 풀어내주면 가장 빨리 성장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이 사실은 그 케이스인데요. 누가복음 24장을 자세하게 보시면 제가 이 부분들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이런 데 보시면 뭘알수 있냐면 예수님이 사도들 하고 있을 때뭘 전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하고 있을 때뭘 했냐. 물론, 이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몇 면이 있지만, 그 외에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제자들하고 있을 때뭘 했는가 하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모세의 글과 시편에 나를 기록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 계속 풀어내신 겁니다.
구약을 통해서 이 구약이 이것이 나에 대한 얘기고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때 니네들하고 있을 때 그래 얘기하지 않았냐? 그게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조금 앞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두 제자 있습니다. 그두 제자에게도 동일하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당신이 누군지를 풀어냅니다. 이두 가지가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복음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두 제자가 고백하기를, 길에서 그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놓습니다. 풀어준다는 얘기는 이상하게 해석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풀어준다는 말이 오늘날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고 사이비가 많이 사용해가지고 이 의미가 굉장히 해석됐는데, 풀어주는 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풀어내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풀어서 설명했다는 부분들이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 그대로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풀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찾은 제자들한테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딴 얘기가 아니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풀어서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하고, 사도들에게 했던 것처럼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두 제자에게 했던 것처럼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가능하면 제일 좋은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풀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사실 목회자님들, 선교사님들은 얼마든지 이 일을 할수 있지만, 우리가 세계복음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그냥 은혜 받은 게 전달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격길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집필을 한 것이 그게 27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찾아진 제자하고 한번 만났을 때마다 한 강의씩 할 것을 제가 염두에 두고, 그러면 이제 이 보통의 제자들은 반드시 어떤 반응이 오냐면, 이 복음이 자기에게 생명이 됐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틀림없이 복음을 옮겨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본인이 가서 전도하든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데려오게 되면, 나는 이 사람하고 지금 이제 이 모임을 하는데, 이 모임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풀어주는 모임을 표현으로, 누가복음 10장의 표현으로 평화의 집이라고 제가 언급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풀어내는 어떤 그런 모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 예전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성경 공부라고 표현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떤 평화의 집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람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생각 중에 왔어요. 그럼 나는 진도를 나가고 있어. 근데 생각 중에 왔어요. 그럼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기를, 플로우는 이때, 27강의 내용처럼 흐름은 이때, 항상 세 가지고 올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 마지막 부분은 계속 그리스도의 부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짜놓습니다. 그래서 27강이 위에는 플로우가 있고 밑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이 평화의 집의 모임의 형태는 얼마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꼭 일주일에 한번뭐 30분 만에 끝내야 돼, 이거 없습니다. 예. 상황이 다르고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번 모여도 괜찮고, 하루에 세번 모여도 괜찮고, 일주일에 한번 모여도 괜찮고,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커스가 뭐냐면, 이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빨리, 빠른 시간 내에 풀어내서 이 제자가 성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 제자와 함께 사모하는 사람들이 같이 온다고 하면 뭐 금상첨화죠.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집은 계속 지속해야 되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지속하다 보고 계속 문이 열린다고 하면 계속 지속되고 확산될 수도 있지만, 상황이 안 돼서 몇번 모임하고 나서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부가적인 거죠. 포커스가 모임을 지속했냐 안 했냐, 뭐몇 시간 했냐 안 했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제자를. 빠른 시간에 제자를 세워서 이 제자를 통해서 전체가 살아나게 하면 좋겠다는 거죠. 자, 요런 개념 가운데 제 마음에 어떻게 하면 좀 속도로 좀 앞당겨 볼수 있을까? 속도로 좀 앞당겨 볼수 있을까? 제가 이제 그 T4T를 좀 보면서,
지금 티포티가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참 놀랍다,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바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5명 명단, 뭐 이렇게 정해가지고 일주일 안에 5명한테 전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런 거 나름대로 규례를 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어떤, 약 3개월 만에 18대까지 어떤, 뭐, 내려갔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다.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는 것은 참 귀중한 얘기다 생각이 드는데, 그 깊이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많습니다. 하지만 역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박수 쳐드리고, 배울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티포티를 통해서 제가 받았던 생각 하나는, 그렇지, 오랜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또한 우리 틀이 아닌가. 올바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모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오늘 이 제자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27강이나 12강의 교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이 나하고 나누는데, 다음 주에 이 사람하고 만나기까지 이 A라고 하는 제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문들이 계속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모임에, 우리와 하는 모임에 못 데려온 상황이 벌어질 건데, 그럴 땐 차라리 이 A라고 하는 제자하고의 모임,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구성된 모임은 계속 우리와 하되, 이 A가 연또 다른 모임은 본인이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왜 그러냐? 일단 교제라고 하는 틀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우리가 먼저 이분을 계속 도울 수 있는 모임이 먼저 선행되기 때문에, 오늘 들은 거, 뭐 이렇게 한 주간 옮겨내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볼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지 알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옮겨내는, 말씀을 해야 될 자는 성정이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말씀을 실제로 전달해 본 자는 일단 자사도 다를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면서 본인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계복음화를 좀 앞당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훈련시키면 유익하긴 하겠지만, 우리도 돌이켜보면 언제 가슴이 뜨거웠냐면 처음 복음 받았을 때, 이 복음이 처음 막 부딪혀왔을 때, 그때 가장 뜨거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뜨거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훈련받다 보니까 훈련받는 1년 반, 2년 동안 식어버려, 이게.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그 뜨거운 가슴 가지고 막 바로 뛰되 틀을 우리가 잡아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이게 교재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고, 요걸 가지고, 요거 가지고 성경 같이 보면서 풀어내면 되고, 또 뒤에 이 제자를 찾았던 우리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평화의 집이라고 하는 이 모임들이 아주 빠른 시간에 확산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다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을 만난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같이 준비하자,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 4개월 만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예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동기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판단을 하실 겁니다. 제 말, 막 이래가지고 자기 조직 만들려고 한다든지 어떤 걸 하려고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아마 다 평가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저는 별로 욕심이 없어요. 앞에 서고자 하는 욕심이나 유명해지고자 하는 욕심이나 이런 게 별로 기대가 없습니다. 뭐그 어린 나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서봤고, 뭐 회장이란 회장은 다 해보고, 그리고 이제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해외에 많은 사역들을 해보고, 수많은 방송국에 가서 메시지를 해보고,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에 많은 경험을 해보면서, 앞에 서는 게 저한테 그렇게 매력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몰라줘도 괜찮고,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고, 영향력이 없어도 괜찮고, 지금 현재 교회 수준에서 더 이상 부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직 어떻게 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먼저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시 풀어낼 수 있을까? 요 마음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가 많이 모이거나 적게 모이거나 상관없이 계속 중심 있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풀어낸다고 하면 저 혼자 하는 게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10명이 해주시면 저 혼자 하는 것보다 10배가 될거 아닙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익이기 때문에 그냥 중심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우리 교회, 우리 단체 내 사역을 어떻게 성장시킬까라고 하는 생각이 계신 분들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안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하고는. 우리는 기준 자체가 어떻게 하면 끝낼까, 세계복음화. 요게 기준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를 끝낼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시작할까, 요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성경 그대로 복음이 세계복음화 불가능.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불가능. 그래서 올바른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 즉, 주님의 다시 오시려고 하면 이 복음의 온 천하만국에 전파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추스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게 분명히 장착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성경의 복음이 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하는 하우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하우를 지금 우리는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도라고 하는 세 번째 부분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성경의 전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분깃 그건 내가 살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땅을 살리는 거예요. 가나안 점령하는 모든 지파가 자기의 지파를 살리고 그 지파 안에는 가족들은 또 자기 가족의 분깃을 살리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땅 내가 살린다. 이게 아주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땅이라 할때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을 것이고 늘 머물고 있는 처소들 아니면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자기가 당연히 살려야 되는 것이지.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려야 될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냥 목적 없이 몇명 영접시키고 몇명 교회를 데리고 온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체를 살리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내가 어떻게 다 살릴 수 있을까? 내가 머물고 있는 동네 어떻게 다 살릴 수 있을까?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 전하려면 전해서 이걸 다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 자체가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요 대학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 그때 제가 다녔던 해양대학이 학생이 한 5천 명 정도 됐습니다. 5천 명 정도 됐는데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 5천 명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5천 명을 일일이 다 만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저 안에 예비된 영혼들을 건져내는 역할들을 할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12시마다 정오 찬양을 했어요. 12시마다. 저희는 건물이요. 이제 여러 건물이 있는데 이 본관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D자로 생겼어요. 본관이. 이렇게 D자로 크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가 이렇게 옆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가운데가 운동장이에요. 이 운동장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해가 100m가 넘으니까요. 운동장이 굉장히 커요. 건물 자체가 커서요. 제가 여기 한가운데에서 12시마다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심에 있는 몇 명들하고 적게는 한 두세 명, 많게는 열몇 명이 항상 12시에서 12시 20, 30분 찬양을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통성으로. 처음에는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모여서 또 그렇게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뭐 지나가는 이제 이렇게 놀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신청곡이 있다면서 놀리고 실로암 한번 불러줘 이러면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눈을 감고 막 찬양을 하면 각각이 액션들이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앞뒤 반동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 이렇게 옆뒤 반동 이런 걸다 보고 우리 앞에 지나가면 승리를 해요. 이렇게 승리. 처음에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처음엔 그런 분위기. 근데 이게요, 한달 지나고, 두달 지나고, 학기가 끝나고, 방학 때도 계속 했어요.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계속 했어요. 주일날은, 저희가 예배 시간이, 정오찬 예배 시간이 겹치지 않습니까? 그럼 저녁에 왔어요. 한 7시쯤. 그리고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제발 비 오는 날 밤은 찬양을 안 하면 안 되겠냐.
불이 다 꺼졌는데 운동장 가운데서 찬양 소리가 들리니까 이 불신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제발 비 오는 날불 꺼져 있을 때 찬양 안 하면 안 되겠냐. 저희가 계속 했습니다. 계속. 학보 기자가 찾아왔어요. 뭐 합니까? 찬양합니다. 왜 하는데요? 흑암을 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합니다. 언제까지 할 건데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합니다. 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학보 기자가 기가 막힌. 제 학보에 네번 났습니다. 네 번. 어느 날 갔는데 저희는 이제 남자들이 남학생들이 가을에 체육대회를 하면 이 과대한 하면요, 이게 전쟁터입니다. 12시에 이제 정오 찬양을 하려고 11시 57분쯤에 운동장에서 딱 섰는데 축구 경기를 하는 거예요. 과대한. 이 과대한 축구 경기는 굉장합니다. 축구 선수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벤치에 학생들이 막 응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우리 이제 같이 하는 이 후배들이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예, 중앙으로 제가 쭉 걸어나갔어요. 쭉 걸어나가니까 우리 후배들이 저 따라 쭉 걸어나오는데 그래서 축구하는 애들이 갑자기 공을 차다가 멈추고 응원하던 사람들이 응원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쭉 걸어들어서 여전히 원을 그려서 딱 섰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찬양했어요. 예. 축구도 했습니다. 찬양은 찬양대로 하고, 축구는 축구대로 하고, 응원은 응원대로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예, 짧은 해프닝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저희 이 해양대학에 뭐가 있었냐면, 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뭐 용왕,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게 세우는 거. 그거 있었어요. 바로 운동장 한가운데. 그게 세 개가 다 뿌리 뽑혔습니다. 예, 어느 순간 뿌리가 뽑혀가지고 지금까지 안 썼습니다. 여하튼, 어떻게 하면 이 학교 안에 복음 받을 제자가 있지 않냐. 사실 그때 이제 그렇게 찾아낸 제자들 중에 목회자가 된 분이 꽤 많습니다. 저희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요. 계속 복음 전하는 일들을 도전했습니다. 뭐 그때 겨우 해봐 20대 중반 정도였던 나이였거든요. 마음에 그냥 우리 단체 아니면 몇명 이게 아니라 이 땅을 어떻게 살리지? 이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할까? 이곳에 복음 받기를 준비하신 사람들 어떻게 찾아내지? 아, 요거 도전해보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마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수가 하고 큰 교회가 하는 세계복음을 하나님이 예, 그렇게 원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다수는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로 복음 아는 우리 모두가 하는 세계복음 이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려고 하면 두 달란트를 맡겼던 다섯 달란트를 맡겼던 하나님 너에게 달란트 맡겼다. 이건 단순한 재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려야 될 땅으로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 말고도 또 하나의 비유가 고을 비유잖아요. 고을 비유. 예, 몇 고을 맡겼다라고 하는 비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땅 살려야 되지 않냐? 나의 전체, 나는 어디를 살려야 되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어떻게 살릴까?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처소 어떻게 살릴까? 이게 기본적으로 성도들에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를 살리는 도전들이 성도들에게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다수가 복음도 못 전할 뿐만 아니라 제자를 찾는다고 하는 생각을 꿈에도 못합니다.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자 찾아본 적이 없고 자기 인생에 자기에게 제자가 붙을 수 없다라고 오히려 100% 믿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 그런 믿음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성도들은 제자를 못 찾습니까? 못 삼습니까? 예. 얼마든지 사실은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을 할까? 나에게 주신 땅을 내가 살린다. 이땅 안에는 이땅 전체를 살리려고 할 때는 가장 효과적인 부분은 뭐냐면 그 안에 제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가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에 루디아와 브리스가 보고 뭐 야손 같은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자만 찾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 제자 아니고 이 사람 제자다, 이 사람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찾았으면 제자를 빨리 이렇게 양육할수록 아니면 세울수록 전체의 영향을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진 제자를 방치하지 말고 교회 데려오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영접기도 시키는 걸로 끝내지 말고 이 찾아진 제자에게 빠른 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깊이 있게 풀어낸다 하면 그러면 제자가 빨리 성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두 제자에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분이 길에서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 그렇구나. 내 땅을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아,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자를 찾는 것이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누가 제자인지 모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 찾았을 땐 더욱 강력하게 복음으로 제자를 양육하고, 그러고 나서 나와 그 제자 송곳 들고 또 우리는 또 다른 제자를 찾고 또 다르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체를 살려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와의 모임을 갖는 걸 평화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동안 해왔던 부분들을 언급을 좀 드렸는데, 글로서 정의된 문서를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부분들,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부분들을 전 세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하면, 이렇게 음성으로 된 메시지, 영상으로 된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글로 정리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난 몇 주간 좀 정리를 했고요. 웬만큼 조금 수정 보완을 해서 일단 이제 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오늘 이제 드릴 겁니다. 김영구 선교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공지를 해봐야 제가 볼때별 유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별 개념 없이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자료였던 그 귀함을 모를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요청하신 분들한테 드린 것이 맞겠다 싶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건 바로 번역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오늘 내일 안에 영어 버전과 스페니쉬 버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홍강희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요번 주간 안에 다 해주시기로 하시기 때문에 그럼 다음 주면 이제 영어로 된 버전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버전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 테니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를 하시고 소화된 부분들을 먼저 여러분의 어떤 선교 현지에 있는 분들과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들의, 우리의 만남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지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이제 적용을 좀 해보셔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요 하나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도전하고 또 협력해서 세계복음을 완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소화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지역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이게 제가 볼때 여러 사역의 모델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전했고, 처음부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히 전달했고, 이것들이 전달되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연히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된과 동시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믿음의 삶이 그들에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게 1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모든 지역에서 그대로 사도 바울을 그대로 풀어냈던 규례가 아닌가 생각하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여러분들 나눔을 좀 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기를,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완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남은 날을 계속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다지고 정말로 제대로 준비하여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복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또 준비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되 나의 세계 복음을 감당하는 성경의 전도를 통해서 나의 세계 복음을 감당하는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